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정압 식임새 중에서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서 네, 떠요가 있습니다. 떠요는 임에나 남에서 강하게 굴리는 걸 말하거든요. 임에 떠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떠요는 몇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 몇 가지 되는데요. 보세요. 위에서 내리치는 떠요. 두 개를 굴렸습니다. 또한 가지는 뜰썩하는 떠요를 말합니다. 뜰썩. 두 개를 2030을 네, 이렇게 떠요 하는 것이 있고요. 또 30을 굴리는 거. 30을 굴리는 떠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20을 굴리는 떠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떠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요는 20, 30을 강하게 입김을 턱 내면서 굴려주는 건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야, 나는 꼭 굴려야 되겠다는 뭐 다짐을 하시면서 떠요 하면서 이렇게 두 번을 갖다 이렇게 굴리시면은 이건 선율이 됩니다. 자, 굴리는 것은 장식음이나 식임새라고 합니다. 장식음은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선율이 됩니다. 그래서 떠요는 떠러 번개 치듯이 쩌렁 소리가 나야 됩니다. 네. 이 떠요는 특히 청송곡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위에서 내리치는 떠요죠. 이렇게 내리치는 떠요는 강하게 소리 낼때 사용하는 떠요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왔지만은 남에서도 굴려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떠요라고 합니다. 남에서는 이공을 강하게 굴리는 거죠. 다시 한번 할때 임에서 떠요가 또 나오고 남에서도 떠요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송곡에서 출현하는 가락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뜰썩하는 떠요는 유초신지곡이라든지 가곡이라든지 음을 길게 낼때 사용하거든요. 처음에는 강하지만 바로 조용하게 낼때 사용합니다. 네, 보이죠? 이때는 이렇게 하면은 음악이 강하긴 하지만은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곡에서는 떠요를 뜰썩하는 떠요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떠요가 있었죠. 예, 30을 굴리는 떠요가 있었는데 이 떠요는 청송곡 중요음에서 한번 출현하거든요. 여기서 대떠요 이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대떠요로 바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 상황에 따라서 이 굴리는 것은 사용하게 됩니다. 자, 또 떠요가 이 20을 굴리는 떠요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 20을 굴리는 경우도 뭐 자유 출현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섬세한 음악 할 때는 사용합니다. 네,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알고 계시면은 유익할 겁니다. 네, 특히 부드럽게 사용할 때는 뜰썩하는 떠요.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사용할 때는 내리치는 떠요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연명충이라든지 표정만방지구 고음에서 나오는 계면적 떠에서에서는 중인부가 출현하잖아요. 그때는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중인무 할때 너무 제끼거나 강하게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떠열을 강하게 해서는 앞에 음이 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떠열 앞에서는 약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인무 떠여도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떠여의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